가위, 비겼네요. 바위, 이겼다. 보, 이란. 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봇으로 가위바위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저번 시간에 3분 만에 만든 봇이 잘 되는지 볼게요. 일단 제가 만든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노드 index.js를 입력해주면 봇이 살아납니다. 디스코드를 열어줍니다. 서버에 들어가고요. 이 R을 입력하면 호라고 잘 대답하네요.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작성한 코드로 돌아와서 야 하면 호라고 대답하는 코드 R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메시지의 콘텐츠가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일 때만 실행하게 해줄게요. 중괄호를 열어서 그 안에 휴먼이라는 상수를 만들어주고 메시지에 컨텐츠를 넣어줍니다. 그 아래에 가위, 바위, 보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디스코드 봇이 이 셋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게 할 거예요. 다음으로 랜덤 함수를 개발합니다. mass.random 곱하기 3을 입력해주면 0부터 3 미만의 소수점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랜덤한 숫자를 디스코드 봇이 한번 뿌려줄 거예요. 아래 터미널에서 노드 index.js를 통해 봇을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가위, 바위, 보 중 아무거나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길다랗게 붙어있는 0에서 3 미만의 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소수점을 없앨 거예요. 우리는 0하고 1하고 2만 필요해요. 소수점에 내리는 함수예요. 소수점을 삭제시켜버리죠. mass.random 곱하기 3을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0하고 1하고 2 중에 하나만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0하고 1하고 2가 왜 필요하냐면 리스트에서 가위가 0이고 바위가 1이고 보가 2이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진짜 봇이 낼 가위바위보를 봇이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리스트에서 랜덤을 넣어주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가 봇이라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아래 랜덤을 봇으로 바꿔줍니다. 컨트롤 C로 봇을 꺼주고 노드 index.js로 다시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위를 내면 바위를 내고 바위를 내면 아니 잠깐만 인공지능도 아니고 왜 자꾸 저를 이기는 거죠? 네, 막판은 제가 이겼네요. 다음으로 승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너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값이 고정되는 상수는 const, 값이 변하는 변수는 let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if를 만들어서 만약 사람이 된 거랑 봇이 된 거랑 같으면 승자가 없으니 begin이라고 넣어줄게요. 아래 else를 만들어서 비기지 않았다면을 만들어주고 만약 사람이 가위를 냈다면 승자를 정해주기로 합니다. 사람이 가위를 냈는데 봇이 바위를 냈으면 봇이 이긴 거겠죠? 봇을 위너에 넣어줄게요. 그 나머지면 봇은 무조건 볼을 냈을 거예요. 비긴 건 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이죠. 코드를 복사해서 세 개 다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바위고 보가 이기는 거죠. 다음으로 사람이 보를 내면 봇이 가위를 내서 봇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에는 봇 또는 인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를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 따옴표나 쌍따옴표가 아니라 숫자키 1이랑 탭 위에 있는 물결 모양 있죠? 그 아래에 있는 따옴표 비슷하게 생긴 친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뭘 냈는지 적어줄 건데 달러로 중괄호 열면 안에 변수를 쓸 수 있어요. vs versus 봇은 어떤 걸 냈는지 변수로 알려줄 거고요. 달러 다시 열어주고 만약 위너가 비김이라면 우리는 비겼다 인간이라고 대답하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이겼을 거니까 위너의 승리라고 하죠 뭐.
자, 맨 마지막에 메시지의 리플라이를 봇에서 리절트로 바꿔주고 봇 서버를 다시 켜줍니다. 노드 index.js. 봇이랑 비겼군요. 또 비겼군요. 아, 졌군요. 몇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이쯤 했으면 이모지를 넣어서 조금 꾸며볼게요. 먼저 주석부터 정리해줄게요. 됐으면 함수 하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이모지로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어볼 거고요. 가위면 아, 이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바위랑 보도 만들어줍니다. 이모티콘 스펠링도 틀렸네요. 그냥 이모지라고 바꾸죠 뭐. convert 이모지라는 함수를 우리의 결과 쪽에 붙여 넣어줄게요. 봇 서버 재기동해 주시고요. 진행하다가 막히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봇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